나 몸싸움이 됩니다. 막아. 그렇지. 오. 바로 뚱뚱이 돼버렸죠. 자, 반갑습니다. 비즈니스 김특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패치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카트라이더가 이제 몸싸움이 좀 패치가 됐다고 해요. 카트라이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몸싸움 패치가 도대체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 카트라이더가 현재 이제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18년이 넘었는데 보통 FPS를 할 때 144Hz 또는 240Hz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Hz를 쓰는데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60Hz로 하거나 50Hz, 40Hz 이런 식으로 Hz를 낮출수록 몸싸움이 굉장히 세집니다. 그래서 같이 부딪혔을 때 오히려 헤리츠 낮은 사람이 몸싸움을 이기고 높은 사람은 차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갓겜 현상이 발생 많이 했거든요.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저분들도 많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카트를 손절을 많이 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은데 일단 제가 이거 화면을 보여드리면요, 1920X 1080 기본에다가 재생빈도, 저는 이제 144를 지금 이제 현재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60, 51, 50, 30, 25 이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몸이 세져요. 굉장히 세집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이거 144를 해놓고 한번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몸싸움이 패치됐다고 하는데 일단 몸싸움을 좀 부딪혀 봐야 돼요. 오, 야야야, 잠깐만, 빠지면 안 돼. 일단 카트 부금을 좀 끄고 한번 부딪혀 볼게요. 일단 초반에 좀 부딪혀 봤는데 제대로 지금 부딪혀 보질 않아가지고 좀 더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왜 이렇게 잘해? 오! 오! 몸싸움이 좀 됐습니다, 방금. 딱 부딪혔을 때. 뭔가 바뀐 느낌은 있어요, 확실히. 야, 밀어봐. 낮춰봐. 스탑 해봐. 자, 몸싸움이 됩니다. 원래 이게. 보통 클럽전에서 인물들이 많은데 클럽전 자 몸싸움 되죠?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럽전에서 몸 설정을 해가지고 몸싸움을 엄청 세게 만들어 놓으면은 막 차가 오히려 막 달라붙거나 밀리거나 이랬었는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튕겨 나가고 이런 몸싸움이 됐어요, 맞죠? 어, 확실히 조금 뭐 뭔가 좀 바뀐 느낌은 납니다. 나이스. 부하주 1,2,3 리오 다운힐. 자 이런 데서 딱 떨어지면서 낙하산 떨어지고 나서 차가 튕겨 나가고 날아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맞은 느낌. 자 붙이면서 몸싸움 막아. 그렇지. 오. 자 방금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몸싸움이었죠. 제가 상대를 작업을 딱 쳐가지고 인코스로 바로 이제 날려버렸는데 바로 뚱뚱이 돼버렸죠. 맞고 툭. 와 이게 확실히 몸싸움이. 자 저도 밀리죠. 이게 원래는 진짜 클럽전에서 144Hz로 게임하면은 진짜 막 날아가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잘해도 스타트 좋게 시작할 수 없거든요. 막 8등으로 시작하고 7등으로 시작하고 이번에 제가 초반에 일부러 막 치고 가지 않고 좀 몸싸움을 하면서 갔었는데 서로 같이 몸싸움이 좀 됐습니다. 확실히 날아가기 바쁜데 18이라는 거지. 오! 자 저분 차 들렸죠? 오오. 자 우리 밀어버렸죠? 그러니까 방금도 144고 제가 만약에 우리 팀이 방금 60이었다면 안 밀리거든요. 저렇게 밀렸습니다. 맞죠? 144로 저렇게 툭 밀리는 거는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패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은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. 잘하는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날아가고 이러는 게 헤르츠라던가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거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몸싸움을 몸이 좀 세지게 돌덩이로 만드는 그런 세팅이 있어요. 네. 또는 인터넷을 막 건든다거나 정말 네. 여러 가지 막 많은데 하물며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그 나가는 선수분들이 4명이서 팀하고 몸을 설정한
플랜이랑 4대4 친선을 했는데 누가 이긴 것 같아요? 몸을 설정한 클럽이 이겼습니다. 선수를 잡았어요. 그게 즉 무슨 말이냐면 카트라이드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리그에서도 보면은 작업을 치면서 상대를 죽여 다운시키고 뒤로 쳐지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치는데 아무리 프로고 잘하고 해도 이 몸싸움 앞에서는 진짜 독이 되거든요 거의.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윈10이랑 윈7이랑 서로 부딪히면 윈7이 이겼거든요. 윈7이 이제 또 몸싸움이 세고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윈7입니다. 저도 윈7인데 저도 계속 잘 밀리고 날아가고 몸싸움이 잘 먹힙니다. 입시드 툭. 자 밀었죠. 막았죠. 라인은 편해졌고요. 야 근데 144로 진짜 이렇게 작업치고 한다는 게 신기하다. 자 여기서 스탑 막혔습니다. 자 제대로 막혔죠. 이야 진짜 144로 이렇게 막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. 자 일단 제가 한 몇 판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몸싸움에 있어서 패치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고요. 김태칸의 생각은 일단 100% 중에 한 70%는 바뀐 것 같습니다. 나머지 한 20, 30% 좀 더 이제 바뀌어서 서로 몸싸움을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고 이런 거 없이 동등하게 좀 몸싸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시 카트라이더가 떡상하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패치 잘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뿅!